그 질문, 선생님 질문이 뭐였어요? 윌하고 캔이 달라야 된다는데, 윌하고 새로, 안베라 아직도 이번엔 됐지? 그게 뭐가 더 그런가요? 윌이랑 캔이랑? 그렇죠. 둘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다 양념씨니까, 양념씨의 규칙, 양념씨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되고,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까지도 비동사 쓸 필요 있을 때 can be, will be 이런 걸 만든다는 규칙은 똑같지만 뜻은 다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부터 만들어 보면 뭐다? 유독이 아니고요. 분명히 you하고 you're는 다릅니다. You're the can your dog can walk. 오케이. 여기에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요 your dog can be walk해요. 오케이. 선생님 방금 물어본 거 워크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워크의 뜻이 뭐예요? 걷다. 그러면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또 양념치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된다 했는데 워크가 걷다인데 비가 왜 옵니까?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가 완성됐고요. 그럼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문장 완성. 그렇죠. How long can your dog walk?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오케이. How long이 무슨 뜻이다? 얼마나 오래? 그러면 얼마나 나이든 뭐예요? 얼마나 나이든. How old?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이러죠.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차가운? Oh, 차가운 영어로 몰라요? How cold? 오케이.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뭘 써요? 마이 독 대신에 is을 쓰겠죠. 나이스요. A의 구야, 재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또 까먹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Okay. 그래서 my dog 대신에 있었으니까 대답 이렇게 해줘. 이렇게 walk. 오케이. H가 소리 안 나요. 힘이 없는 히읗 소리라서. For 2 hours. 뭐라고요? It can walk for 2 hours. 뭐라고요? Ok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는지 알 거고요. For 2 hours가 무슨 뜻이니까.
무슨 뜻이니까? 2시간 동안 아니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길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for 2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우랑, can your dog walk?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니? 라는 질문. 뭐부터 만들어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너는 만들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can be maker야. 그렇죠. 얘가 만들던데 얘가 왜 오냐 이 말이죠. 오케이. 양념 뒤에는 하다가 오면 된다. You can make.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What food can you make? 오케이. 묻는 말이 몇 단어로 돼 있어? 아, 이게 한 단어인가요? 아까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은 뭐였어? How long? 무슨 음식은 뭐야? How food로 보이나 이게? What food? 무슨 꽃? 와플라워, 무슨 책? What blue?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난 케이크 만들 수 있대요. 오케이. 난 분명히 양념 냄새가 나는데. I can make a cake.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